섬유 근육통은 장내 세균총과 관련이 있을까? 장내 세균총은 절대적으로 매력적이며 지난 몇 년간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다. 장내 세균총은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, 바이러스 및 곰팡이를 포함하여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세균총을 말한다. 이 세균총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목적을 제공한다. 장내 세균총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. 하지만 장내 세균총이 우리 신체에 하는 역할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. 예를 들어 비만과 같은 조건 말이다. 그렇다면 이 글에서 섬유근육통은 장내 세균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 만성통증을 유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. 섬유근육통이란? 섬유근육통은 인구의 약 3%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질병이다.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며 일반적인 근육과 골격 통증이 특징인 만성질환이다. 이 통증에는 눈에 띄는 원인이 없다. 또한 보통은 피곤함, 불면증 및 기분 변화가 동반된다. 그 원인은 뇌가 고통스러운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인 것으로 보이며 자극이 심화된다. 의사들은 많은 환자에서 섬유근육통의 전형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상황을 관찰했다.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감염이 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말이다.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그들은 섬유근육통과 장내 세균총이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. 섬유근육통은 장내 세균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? 앞서 언급했듯이 장내 세균총은 소화 시스템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미생물은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테리아, 곰팡이 및 바이러스를 말한다.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장내 세균총이 몸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. 즉, 세균총의 구성은 건강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.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람마다 그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. 맥길대학교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섬유근육통을 가진 사람들의 장내 세균총을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 연구를 위해 그들은 156명의 여성의 표본을 사용했으며 그중 77명은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었다. 연구원들은 각 환자의 장내에 사는 박테리아의 종을 살펴보았으며 어떤 박테리아가 각 사람에게 더 높고 낮은 농도를 갖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. 섬유근육통 환자의 장내 세균총 모습. 연구원들은 섬유근육통 환자의 장내 세균총 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. 첫째로 그들이 발견한 건 질병의 증상이 박테리아 비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. 또한 증상의 강도가 장내 세균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관찰했다. 즉, 예를 들어 많은 고통과 피로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의 특정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. 그러나 해당 연구의 문제점은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섬유근육통을 유발하는지 또는 그것이 단지 병의 특징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. 실제로 이 연구는 통증 증상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. 장내 세균총에서의 같은 변화가 만성통증이 있는 다른 질병에서 발생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하면 실제적인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 결론. 장내 세균총이 섬유근육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광범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.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질병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치료법과 새로운 진단 방법을 개발해 낼 수 있다. 지금도 일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장내 세균총이 변형을 활용하고 있다. 또한 섬유근육통은 실제로 무력화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이러한 관련성은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환자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제공해 준다.